안녕하세요. 뉴스원 주부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무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서학개미라면 모두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번 달까지 서학개미들이 세금을 내야 하죠.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해외 주식 과세가 너무 어렵다 보니 아직도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서학개미분들 대체 세금 어떻게 해야 내는 것인지 얘기 듣기 위해 김세환, 이원식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나은의 김세환 세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나은의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만 과세를 하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쉽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한 주만 있어도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긴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한 주만 갖고 있었을 때 과세가 되진 않으세요.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수익이 나거나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의미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를 하죠. 그 취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거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금 부담 좀 줄이겠다라는 의미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굳이 해외 주식 투자에 조금 원활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한 주만 팔아도 과세를 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간 비과세 기준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연간 이제 250만 원 밑으로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손익을 통산해가지고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손익을 통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익이 난 부분과 처분 손실이 난 부분을 모두 통산해서 그 차이,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경비라는 게 있던데 필요경비라면 뭘 말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는 이제 두 가지는 되고 두 가지는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되는 것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증권회사 통해서 거래하게 될 때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 거래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필요경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저희 같은 만약에 세무대리인한테 맡기고 신고를 대리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또한 필요 경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비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대출을 내 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는 경우가 계신데 그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이때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 투자에 들어간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에 안 된다. 필요 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끔 유료 리딩방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아니면은 어떤 뭐 유료로 결제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던가 그 경우에도 투자 자체 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외 주식 세금에 좀 알아보니까 양도차익이란 말도 나오고 과세표준이라는 단어가 네. 나오던데 혹시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양도세는 이제 내가 팔았을 때 차익이만 과세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내가 1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으면은 900원이 이제 수익인 거죠. 그거에 대해 과세하는 게 이제 양도세의 기본 개념인데 해외 주식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파는 게 양도 금액이라고 해요. 근데 취득했을 때는 취득가액인 거죠.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뺀 거를 과세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필요경비를 제외하는 거죠. 이 양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핵심적인 거래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빼준 금액이 이제 양도 차익이고요. 요거에 대해 과세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빼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250만 원을 빼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한 게 이제 과세 표준을 하고요. 과세 표준에 세율을 매긴 게 이제 세금. 납부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두 분 다 서학개미신가요? 저는 일단은 그 동학 쪽에 좀 포커스 맞추고 있고 서학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금 네. 내셔야 돼요? 신고하셔야 돼요? 저는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네. 그럼 이현식 세무사님은 해외 주식 안 하세요? 저도 약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럼 해외 주식도 보다 보니까 선입선출법이라는 네. 얘기가 있던데 이게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혹시 어떤 개념인지? 쉽게 얘기하면은 선입, 먼저 들어온 거를 선출, 먼저 판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first in, first out 이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 걸로 가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개념인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선입선출할 때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를 조금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식을 100달러에 한 주를 샀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 날에 이제 200달러로 올라가서 200달러에 또 한 주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도 이번에 300달러로 올라가서 300달러에 한 주를 사게 되면은 제 평당가는 200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달러에 세 주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주식이 다시 200달러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때 한 주만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제 평단은 200달러이고 지금 200달러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팔게 되면 수익도 손실도 나지 않는 그냥 뭐 제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매우 쉬운데요. 실제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제가 200달러에 팔았지만 실제로 먼저 산 것을 먼저 팔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샀던 100달러에 산 거를 200달러에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도 차익이 잡히게 되고 그 금액이 연간 250만 원 초과할 때는 세금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국내 주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우리 평단가라고 하잖아요. 네. 평균 단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법상은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을 적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논란이 많아서 국세청의 질의 같은 걸 해보게 되면은 이동평균법을 써도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좀 많고요. 실질적으로 증권사별로 이거를 취급하는 방식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 사실은 문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근데 네. 이거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저세비법 중에 하나로 순입통산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국내 주식이랑 달리 해주시는 순입통산이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테슬라를 샀는데 손실을 보고 애플에서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순이익을 내면 된다는 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을 사서 이제 순이익 뭐 1억 원을 얻었는데 테슬라를 사가지고 내가 만약에 손실 2천만 원을 봤다고 하게 되면 순이익을 통산해서 이제 플러스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다면 손절 이야기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네. 이해를 해야 될까요? 손절은 보통 안 좋은 거죠. 네. 손실 봤을 때 판다 네. 이런 건데 이 해외 주식 할 때는 조금 이게 팁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해외 주식은 손익이 통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통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테슬라를 팔아서 1000원의 수익이 났어요. 근데 예를 들면 니콜라를 저희가 잘못 매입을 해서 600만 원의 손실이 난 거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게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1000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니콜라를 내가 이제 팔았어요. 그러니까 손절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00이 이제 실현이 된다면 1000원의 수익과 600의 이제 손실이 통산이 되시면 400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간혹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난 이거 이제 흔히 말해서 존버를 통해서 나는 수익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네. 분도 있으세요.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팔고 나서 그 시점을 바로 재미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금액에 팔고 사고 되지만 실현이 된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문제는 내가 팔면 이제 오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건 이제 네. 네. 손익 관점인 거고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이런 팁도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면 해외 주식이니까 환율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환율들이 많죠. 네. 뭐 환전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거래할 때는 사실은 기준 환율을 꼭 이용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결제일 기준, 사고 팔 때 당시 결제 기준으로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환율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인터넷 조회를 하셔야 되는 거. 네, 요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세율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율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세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2%인데요. 양도소득세율 20%와 그리고 지방세 2%가 더해서 총 22% 단일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실 저도 이렇게만 얘기 드리고 너무 어려워서 뭐 예를 들면 김뭐뭐뭐라는 사람이 작년에 뭐 애플이랑 테슬라 주식을 사서 1억 원의 수익을 냈다. 네. 그럼 이 경우에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1억 원의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온 거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 다 제외하고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빼주는 금액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이제 9,7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단일세율 22%를 곱하면은 2,145만 원이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죠. 엄청 많이 내네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내네요. 이래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 봐요. 너무 많이 내네. 막상 또 수익이 나면 저는 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수익이 뭐 네. 1억 원 났으면 내겠지만 네. 리스크 딱 와닿는 건 되게 되게 크네요. 네. 국내 주식이랑 차이가 있죠. 국내 주식은 근데 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누진세로 되어 있어요. 3억 이하는 20%고 3억 초과는 25%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는 국내 주식이 조금 더 세율은 높아요. 네, 다만 이제 대주주만 과세한다는 게 네네. 조금 이제 다른 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계산을 다 했는데 수익은 없고 손실만 났다. 그럼 이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신고를 안 하셨을 경우에도 해외 거래가 잡혀 있다는 게 이제 국세청에도 집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집으로 이제 관련 소명 안내, 소명하세요라고 이렇게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편이 왔는데 국세청 찍혀 있으면 일단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뭔가 무섭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애초에 신고하시는 게 나으시고 혹시라도 근데 수익이 났는데 신고를 안 하셨을 때가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났는데 신고를 하시지 않게 되면은 미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가 부과가 되고요. 또한 이제 일할 계산에서 가산세가 더 붙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일할 계산이 되는데 대략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9%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5년 정도 미납을 하고 신고를 안 하고 있던 게 기본적으로 20%의 납부세액에서 20%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매년 9%씩이니까 대략 한 45% 정도가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애초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이게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비과세 기준이 딱 250만 원만 났다. 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손익이 없더라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손실이 날 경우에 신고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겠죠.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 거래 내역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분기마다 아마 그 보고를 할 거예요, 증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파악이 돼서 나중에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신고 기간 때 하시는 게 더 깔끔하긴 하죠. 무조건 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끝내고 이제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앞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내는 어떻게 되고 해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세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정 신고라는 걸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팔았을 때 뭐 분기에 다음 달 2일 뭐 혹은 반기에 다음 달 2월까지 신고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합쳐서 5월 달 한 번 더 신고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세금 구조거든요. 근데 해외 주식 양도세는 단 한 번만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한 번 이제 신고하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다르죠. 세무사님들이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듣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혹시 신고를 좀 잘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실지. 우선은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선입선출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계산하시기가 많이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올해 아예 장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거래하실 게 많이 없으시면은 또 괜찮을 수가 있는데 자주 거래하신다고 하면은 계산하기가 많이 번거로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이제 거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신청하시는 걸 가장 권장을 드리고요. 이건 뭐 특정사를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다른 증권사 것도 신고를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무료인가요? 보통은 이제 무료인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증권사들도 사실은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250만 원 안 넘으면 웬만하면 안 해주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요. 특히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들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타행 이체라고 해서 우리 증권사랑 다른 증권사랑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는 기본적으로 그 한 증권사에서 계속 대행 맡겼던 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신고했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입선출이 되는 네. 경우도 있고 이동평균법이 되는 경우도 네. 있다고 했죠. 근데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된 증권사에 신고했는데 네. 올해는 만약에 이동평균법 적용되는 증권사 했다 네. 이런 경우도 대행을 안 해주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이나 혹은 홈택스나 이제 뭐 과세관청 찾아가셔서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사실 많지는 않으세요. 해외 주식 일단은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구매 주신 만큼 그리고 웬만하면 다 그 이벤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세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까지 오는 경우 많이 없고요.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들만 뭐 타행이체가 많거나 뭐 장애매도가 있고 이런 것들 좀 많이 오고 있어요. 네. 배당 같은 경우도 혹시 해외 주식 그 과세 대상이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양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배당은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배당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는 신경 쓰실 건 없으십니다. 그래도 세금 구조를 간략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배당세율 같은 경우는 배당세율 14%와 지방세 1.4%가 더해서 15.4%로 과세가 되는데 이거와 비교를 해서 해외 배당세율이 더 높으면은
그게 더 높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아. 그런데 오히려 해외 배당 세율이 더 낮게 되면은 대략 국내와 차액에 대해서 국내에서 추가로 더 부과를 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국내 배당 세율이랑 비슷하게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떼고 애초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으신데, 한 가지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금융소득, 그러니까 즉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기 때문에 그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신고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우리 성악개미들에게 뭐 네. 하나의 또 팁이라든지 조언 같은 거 한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요거는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이 걱정하실까봐 하나 팁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당장 내가 팔았을 때 차액이 한 5억 정도가 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행복한 상황이긴 네, 그렇죠? 하죠. 네. 당장 그럼 세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결혼해서 배우자분이 있으시면은 그거 이제 증여하는 거죠. 일정 부분은 부부간 증여는 10년 내에 10억까지, 6억까지는 이제 공제가 가능하세요. 증여세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5억 차액이시면 우리가 한 4억 정도를 이제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배우자분이 이거를 5억에 팔게 되면 차액이 1억밖에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취득하고 나서 증여하게 됐을 때는 취득가액을 내가 취득한 가액으로 봐요. 요걸 이제 이월과세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증여하고 하게 되면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방법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쪽 얘기 막혔는데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는 이게 막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증여하면은 증여한 시점 기준으로 그 가액이 취득가액 잡히기 때문에 조금 취득가액과 양도 차익에 좀 차익이 줄어들겠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근데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한 번에 처분하게 되면은 그때 과세가 한 번에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0만 원의 지금 평가액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내년에 한 번에 팔게 되면은 다른 매매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비과세 250을 제외하고 즉 차액인 25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될 텐데, 그 500만 원을 똑같이 그 절반 정도 250만 원만 올해 팔고 나머지 250은 내년에 팔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비과세 250만 원씩 적용받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와 내년에 세금을 낼 게 없게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겠네요. 내가 팔고 싶은 주식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랐느냐. 그렇죠. 네. 장투족 같은 분들은 네. 사실 그렇죠. 나는 절대 안 팔 거다. 그렇죠. 하시면 언젠간 이제 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공제 정도는 한두 번 받고 가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세무사님을 모시고 해외 주식 세금 대체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성악개미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